브레이크 한 번만 밟아줘. 오케이. 한 번만 더. 오케이.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마트원입니다. 자, 오늘 출고 차량 GV057번인데요. 사실은 용인 전시장에서 이렇게 촬영 후 급하게 대전으로 내려왔습니다. 본 차량은 출고 시간이 지났는데 손님께서 양해를 구해 주셔서 이렇게 영상 촬영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대구 성서 쪽으로 내려갈 것이고요. 홈플러스에 근무하시는 분이 이렇게 구입을 해서 아마도 그쪽 계시는 분들은 보여줄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급하게 영상 촬영하게 되는데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차분히 작업 내용은 살펴보겠습니다.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시그니처 풀 옵션 가솔린 모델이고요. 외장 컬러는 이렇게 ABP 컬러, 상부에는 아트온 글로벤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드 노블레스 제트 썬팅 필름, 그리고 요즘에는 사이드 스텝 안 하는 게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출고되는 차량 사이드 스텝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아트온 그래도 환영합니다. 자, 본 차량은 시간 관계상 후석 쪽에서 이렇게 먼저 살펴볼 건데요.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대략 아, 이 차는 어떤 작업을 했구나 이미 알 겁니다. 자, 본 차량의 주제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았다 라는 주제로 한번 다뤄볼 건데요. 현재 3열 시트가 전동 침대 시트 모드입니다. 완벽한 수평을 이룬 전동 침대 시트 모드고요. 1열과 2열은 그대로 승차 모드. 2열에 7인승 릴렉션 시트가 9인승 시트 위치에 있을 때는 이렇게 1열과 2열이 탑승, 그리고 3열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침대 모드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측면 쪽 비춰보면은 전기장치 많이 보신 분들 혹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전기장치가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빠진 것이 무시동 히터도 있고 과연 본 차량은 어떤 전기장치가 되어 있는지도 간단히 열어보겠습니다. 후속 쪽에 컬러가 좀 특이한 컬러, 아트온 24 채널에서 많이 다루지 않은 론실 매트로 할 경우에는 이렇게 후석까지 깔린다는 거, 그리고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이런 영상 내보냈었는데요. 아, 잘 안 보이지만 100A 인산철 보조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 중 충전기만 전기장치에 포함을 시켰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밀 수납 공간으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에 대한 설명 이어나갈 건데요. 크게 오늘은 전동 침대 시트는 이렇게 손가락 하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등판을 이렇게 뒤로 뉘운 상태에서 방석과 층이 재기 때문에 바로 버튼을 이용해서 방석과 등판을 이렇게 붙여주면은 층이 없어지는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가 현재 1560 모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전기장치 시연. 자, 본 버튼은 전원 버튼. 전원 버튼을 누르면 우선은 무시동 상태에서 후석에 29인치 안드로이드 탑재된 모니터, 그리고 보조석의 모니터까지 시청할 수가 있으며 전동 침대 시트에 있는 열선에도 전기가 공급이 됩니다. C가 아울렛, USB 아울렛에 전기가 공급돼서 취침 시에 핸드폰, 스마트폰 등을 충전할 수가 있고, 역시 반대쪽에도 하나를 더 만들어줬네요. 그래서 양쪽 모두 스마트폰을 충전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오늘의 전기장치 100A, 그리고 주행 충전기만 달았다. 그리고 옆에 있는 버튼은 시연해 봐야 되겠지만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 이렇게 열리는, 즉 키를 찾거나 앞쪽으로 이동해서 조작을 안 해도 된다, 차박시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모드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7인승 가솔린 시그니처 풀 옵션 모델이고요. 실내 컬러는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후석 쪽에서 살펴봤고요. 2열의 릴렉션 시트 사용하면서 전동 침대 시트 사용할 수 있는 버전인데요. 측면 쪽에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1열, 2열 모두 한 번에 비추고 있습니다. 1열 쪽 비춰보는데요. 1열 쪽은 보시는 것처럼 12.5인치 터치형 모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 쪽 손댄 거 없고 이렇게 목 쿠션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바닥 쪽에는 아트원 로고가 새겨진 정글 매트, 그 아래엔 이렇게 컬팅 자수가 바닥
작업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라인 매트, 정글 매트는 상황에 따라서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도 설명드립니다. 자, 2열, 1열 같이 비춰볼 건데요.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 릴렉션 시트가 있는 차량이고요. 보시면 롱 레일, 앞쪽으로 롱 레일이 쭉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레일이 여기까지 있는데 앞쪽까지 롱 레일 설치했다는 이유는 2열 시트를 앞으로 당겼을 때는 후석에 넓은 공간이 나오고 그 공간에 전동 침대 시트를 완전히 펼치면 최대 1850 사이즈가 나온다는 것은 여러 영상에서 보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평소에는 1열 그리고 2열의 7인승 릴렉션 시트를 4인이 사용하고 주말에는 차박을 할 수 있는 모두를 다 얻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측면 쪽 설명 덧붙이면은요, 아트원에서 생산한 이중 구조의 허니콤 블라인드 현재 블랙 하덱, 원단은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상부 쪽은 자주 설명을 했죠. 우선은 전체적인 디자인이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비교 환영한다는 거, 기능상으로도 마찬가지로 21.5인치가 아닌 29인치 안드로이드가 탑재되어서 개인용 휴대폰에 핫스팟 연결하면 바로 유튜브 등을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중앙에는 후석과 대화할 수 있는 순정 부품과 웰컴 등, 센터 쪽에는 기아 순정 실내등 부품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LED는 교체를 했고요. 그리고 센터 및 사이드 쪽에 이렇게 은은하게 비치는 앰비언트 조명, 컬러의 변화, 그리고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센터 쪽에는 센터 등에 블랙 컬러 선택했습니다. 베이지 컬러와 블랙 컬러 선택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화이트에 블랙 컬러도 나름 예쁩니다. 코튼 베이지에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측면 쪽에서도 이렇게 비춰봤고요. 자, 오늘은 본 차량은 역시 대구 성서, 홈플러스 성서점으로 내려갑니다. 보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은 성서점 쪽에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앞으로도 4세대 신형 카니발 관련 많은 정보를 아트원24 채널에서 담을 건데요. 자, 오늘은 용인 포곡에 있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 서울 경기 출하 및 전시장에서 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아트원24 채널을 통하면 4세대 신형 카니발에 관한 많은 정보를 접할 수가 있고, 특히 요즘 잘 나가는 아트원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사용자의 용도에 맞는 다양한 튜닝, 리폼 등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5월의 화창한 날씨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